우리 동남권 지역에 기업 유치나 산업 유입하는 방안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지적재산과 관련되는 산업구조가 유치되는 것이 거주지와 가까운 데서 유치될 수 있는 최적의 산업구조가 아닐까 해서 그러한 공약의 유사성을 저하고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저도 공약을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미세먼지 1등 지역이거든요. 지금 산업단지를 더 추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니, 저는 이게 언제적 공약인지 한번 점검하셔야 될것 같고요. 가장 요새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원도심 재개발 건축입니다. 원도심 재개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는 이제 불리한 법을 좀 개정한다든가 조례를 좀 제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개발에는 상당한 자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매칭이 돼서 개발을 해낼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잘 합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개발 정책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재개발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원도심의 각종 건물들을 공공구입하고 그린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함께 쓰거나 공공주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만이 기후정치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청원구뿐만이 아니라 상남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민들이 주로 갈수 있는 게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공연장, 뭐 체육공원, 뭐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송상근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어디를 가장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까? 뭐 저는 명암저수지 중심으로 상당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일 후보님은 주민들이 시간이 났을 때 아니면 가족들과 나들이 했을 때 어디를 많이 갈까요? 방문을 할까요? 만약에 기간이라고 하면요. 글쎄요, 이게 좀 연령대나 가족관계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좀 아이들이 좀 어리고 할 때는 이제 영화관도 가고 그다음에 마트 시설을 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는 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는 좀 유원지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뭐 명암저수지나 어린이회관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드린 이유는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많은 데를 다녀보면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거점센터고. 그 이유는 거기에는 많은 노래교실, 뭐 장구교실, 탁구교실,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서예도 배우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께도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아름동이라든지 한 5개 동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행정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실내운동, 실내테니스, 그 외곽에 축구장 같은 것도 테니스장을 만드는 행정복지 커뮤니티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구에 우리 5개면 8개 동이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공통으로 행정복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평생교육 얘기하셨는데 평생교육의 대부분이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기에도 접근성이 서로 다 다릅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다른 청소년이나 뭐 아동, 심지어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따라서 종합적인 문화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은 우리 청주시 4개 국민의힘 후보의 공통 공약인데요.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활주로, 민간 활주로 연장뿐만이 아니라 전용 활주로 넣는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두 후보님의 의견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민간 활주로가 저희 민간인들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구조상 상당히 용이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견 없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5대 공항, 거점 공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공항을 늘려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을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면 탈수록 엄청난 탄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